大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用大动肝火来说一句话。大动肝火，大动肝火，大动肝火。也可以说大动干戈，干戈，干戈，그럼大动干戈와肝火가어떤차이가있는가하면肝火呢？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발대발 하다. 대단히 성을 내다 혹은 짜증을 내다 하는 뜻입니다. 성이 아주 많이 났을 때, 성이 아주 많이 낼 때에 따동깡호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노발대발하다. 깡크나 这个 크나 也是 这么个 意思. 아주 화를 성을 많이 냈을 때. 예, 깡그 여기서 그는 무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리적 충돌이가 있거나 이럴 때 깡그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본뜻은 전쟁을 일으키다, 싸움을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단법석을 떨다. 이렇게 일정한 물리적 충돌이 생겼을 때는 따, 동, 깡, 그 하고, 그냥 화가 났을 때는 따, 동, 깡, 깡, 호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이 문장이 뜻을, 문장을 읽어봅시다. 就这么一点事，大动肝火，派几个人去就可以了。再听一遍。就这么一点事，大动肝火，派几个人去就可以了。여기에 就这么一点事，까지 일이라면 一点事，자그마한 일이라면 한다. 이러한 작은 일을 가지고 일에 작은 일에 이까지 작은 일에. 大动肝火，야단법석을야단엽석을엽석을에법석을에떨다떨다니근데파이几个人就去可以了，몇 사람을보내서 하면 되겠는데요. 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냥 따동강호 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비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읽으면 就这么一点事。不必大动肝火，派几个人就去可以了。여기서派는파견하다는뜻입니다。派几个人去就可以了。이렇게자그마한 일에 화를 낼 필요 없이 몇 사람이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好，最后我们把这个句子再读一遍。就这么一点事。大动肝火，派几个人去就可以了。好，那么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下次再见。